예, 전주 자림원 부지에 장애인 고용 교육 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전라북도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질문 좀 전주시는 지난 답변 한번 29일 부탁드립니다. 장애인 고용 교육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연수원은 장애인 고용 전문가 양성과 직무 역량 강화, 사업주 교육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전문 교육 시설로 운영되며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조만간 사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